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겨울에는 감기가 한 번씩 걸려줘야 제맛이죠. 남들 다 걸리는 감기, 나는 안 걸리면 안 된다라는 또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 사실상 꿈에서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상투혼, 감기투혼 먹방, 감기 4일차. 오늘은 어제는 방송을 못했는데 오늘은 떡국으로다가 떡만둣국으로다가 한번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꺼주시고. 이 비타민을 노라조가, 형이 또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스티커 두 개를. 노라조 고마워. 원래 얼음에다 찬물 먹는데 오늘 미지근한 물에 먹을게요. 상태가 조금 메롱하니까잉. 아플 때또 이렇게 또 뜨거운 거한잔 먹으면 또, 이거 뜨거운 거 이렇게 한 그릇 먹으면 또싹또 이렇게, 어? 이게 비타민 부족 때문에 또 감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잘 걸리는 거거든. 드라큘라 백작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베로카도 한잔 타놓고. 하드웨리가 하나별 풍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투 방금 약간 조선족 같았어. 고객님, 떡국이 대포 통장에 의해서 처불고 있습니다. 빨리 퍼서 쳐드셔야 되거든요, 고객님. 맛있겠다. 오빠 드라큐라 백작을 만들어주는 거야? 나야? 갑자기 기침이. 갑자기 기침이 이렇게 나오니. 요다야, 고맙습니다. 우리 열혈팬. 오빠랑 오늘 비슷하다. 헤어스타일도 약간 가르마도 비슷하고, 약간 옷도 약간 비슷하고, 턱, 사각턱도 좀 비슷하고, 이빨도 이게 약간 비슷하네. 눈썹도 비슷하고. 표정 또라이 해볼까? 요다야, 666개. 고맙다. 우리 요다 고마워. 빨리. 눈물이 나서 떡국이 넘어갈란가 모르겠다. 눈물이랑 떡국이랑 큰 상관없는 걸로. 여자야 고맙다. 감기의 떡국입니다. 이건 이제 자숙김치 빨리 익힌 거. 이게 맛이 좀 덜한데 우리 김장김치입니다. 노라조 스티커 하나 고마워. 맛있다. 아침에 묵국에다 밥 먹고 입맛이 너무 없는 거야. 목이 아프니까 안 넘어가갖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확 살만하다. 좋다. 도대체 먹는 걸왜 방송하는지. 도대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왜 먹방을 보는 거야? 여러분, 저건 무슨 논리예요? 양배추 많이 먹으라고 내가 얘기해줬어, 블루한테. 노라조 스티커 5만 원. 안에 있습니다. 새우튀김. 이런 걸로는 칼로리를 못 채우니까. 정말 먹긴 했는데, 칼로리 때문에. 가라 마시면 더 좋아. 그냥 먹어도 되긴 한데 가라 마시면 편하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요.
야, 몸이 녹음. 아, 역시 나는 뜨거울 때. 아, 배추가 달아가고 김치 진짜 맛있네. 형님, 나 혼자 산다 해서 데프콘이 감기에 치킨 먹던데. 내가 옛날에 살 좀 들쪘을 때 그렇게 먹었지. 감기에 치킨 먹고, 막 감기에 피자 먹고. 살 좀 들쪘을 때. 그렇게 먹었지. 데프콘도 나 정도 돼봐야. 아, 감기에는 치킨까지는 아니구나. 데프콘님은 맛있게 드세요? 먹방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TV에서. 네. 강호동. 강호동 씨가 최고 아니야? 요즘에 핫한 먹방 스타는 누구예요? 하정우 씨는 한창 유명했고, 요즘 뜨는 노라로니스트 감사합니다. 연예인 중에. 김준현 씨. 나는 근데 김준현 씨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먹는 스타일을 보거든. 나는 김준현 씨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강호동. 강호동 씨 먹는 스타일이 좋아요. 독감인데 엄청 잘 먹네요. 맛은 있네. 뜨끈한 거 들어가니까. 와. 강호동이 제대로 먹음. 그러니까요. 아니, 감기 때 원래 몸을 뜨뜻하게 하고 있어야 돼. 맞아. 그럼 땀까지는 안 나는데 몸이 확 데워지는 느낌이 나요. 아이고, 노을님. 노을님, 10개로 소중한 팬가입 감사합니다. 죽인다. 진짜 맛있다. 진짜 죽인다. 뜨거. 이제 조금씩 여러분. 몸에서 핫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앙헬레스 왜? 보내야 돼? 참이슬 블랙.
김치가 맛있네. 슴슴하네. 이번 김장도 잘 됐어. 내가 진짜 참여해서 그런지. 꿀맛이야. 다 블랙이야. 뭐 매너 채팅하라 뭐라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다 블랙할게. 단지야. 부모님 방송 보고 라면에 떡만두 넣어 먹기로 했습니다. 아, 그것도 엠쩜쩜. 야, 야, 우리 덕예가 또 백하나 오빠 또 맛있게 먹으라고. 아, 우리 덕예, 응? 고마워. 백하나 잘 쓸게. 아유. 아픈데 뭐 이쁘다고. 멋진 한 남자님께서 배달 기다리고 있는데 맛있게 드셔서 속이 쓰리네요. 제일 힘들 때가 배달 시키고 나서 15분부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15분 이후부터 먹방 같은 걸 보잖아? 최악인 게 1박 2일 저녁 뽀뽀 끝나고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 위에 빵꾸 납니다. 살 것 같다. 아, 순간누님 고생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쿰쩍쿰쩍 소리 나요? 한국자만, 한국자만 더 먹자. 어우, 배부르다. 떡국 이자란 거 뭐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든든하네. 어우. 그래 알겠어. 들어가. 괜찮아, 형은 괜찮아. 형 아프다고 울지 않아도 돼. 형 이러다 말게, 괜찮아. 어, 형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먹으면 잘 안 자고. 이렇게 유별나. 김치, 우리 집 김치 오랜만에 먹으니까 와, 입맛이 안 없었는데 입맛이 팍팍 살아난다.
지코 도플갱어? 야, 아직도 내가 지코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냐?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 말해, yes or no? 내가 뭐, 감사할 일이지만, 나보고, 지코 닮았다, 그걸. 커맨더 짓고 그 BJ 커맨더 짓고님을 닮았다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그래 님프 닮았다고 아. 여러분 감기 들지 마. 아. 아. 우리 회장님 또 1405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 회장님, 아, 잠깐만, 한 국자만 더 먹자. 아,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냐? 아플 때 잘 먹어야 돼. 어, 아플 때.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건 입가심. 아, 궁합이 미치겠다. 김치가 예술이야. 네, 회장님, 블루 회장님이십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녹화는 여기까지. 뿅.